민주주의와 여론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곁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여론조사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와서는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 어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선뜻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여론조사 잘 응답 안 해주시나요? 마음은 하고 싶지만 예. 이게 정말 이렇게 내 솔직한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예. 진심을 얘기해도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생각 먼저 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응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론이 중요하고 여론을 파악하는데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활용을 하거든요.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진만 교수님과 함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치운 조진만 교수라고 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민주주의와 여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민주주의하고 여론 개념 정의부터 좀 하고 갈까요? 일단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뭐 다양한 존엄성, 자유, 평등, 다양성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헌법이라고 얘기한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헌법의 어떤 부분들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부분이요. 아, 그렇죠. 예, 헌법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면은 아마 헌법 제1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보통 사람들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론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 뭐 있으신가요? 조금 어렵죠. 리서치. 리서치. 예, 좋습니다. 여론이라는 용어, 영어로는 public opinion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용어를 처음 쓴 정치 철학자가 프랑스의 루소라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1744년도쯤에 여론이라는 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습과 매너 이런 의미로 최초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후에 여론의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여론이 특정 시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 대중 다수의 생각과 입장 이런 식의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날 같은 시점에서는 여론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어떤 의견의 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의견.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견을 합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의견의 합을 합친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다른 형태의 대중들 다수의 입장, 의견, 생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주주의와 여론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하지 마시고 그냥 틀려도 되니까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여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지 제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질문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은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를 넣고 싶으신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까 급하게 손을 들었는데 왜 손 든 학생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의견 갖는 학생? 예. 저는 오히려 비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정의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한 측면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생길 겁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에 대한 신뢰.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 우리가 집단지성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여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사람을 좀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만 많으면 이 여론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아, 여론이 의미가 없다. 이 질문은 좀 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의 정치학자들이 이 여론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실 보통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여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학자들은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처음 언제 시작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예. 그리스 아테네라는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인류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와 여론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많이 있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플라톤? 플라톤.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인민재판을 당해서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이걸 보면서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인 원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그 시기에 보기에 민주주의란 어떤 거였냐라고 하면은 중우정치 그리고 풍민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매한 다수, 무지한 다수가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체제, 이게 민주주의 같다. 물론 25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2500년 전에 아테네 시민들 장난 아니게 민주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정치 원리, 그거로서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철인 정치 들어보셨죠? 정치는 공공선, 이데아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현실에서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공감이 가시나요?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현실에서도 유효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학자가 바로 리프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리프만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선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선전원이라는 게 뭐죠? 적을 교란시키는 거짓 홍보전이죠.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자기가 여론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주장을 하는데 리프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거 항상 일어난다. 어디서든 일어난다. 그리고 여론 조작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더라. 본인이 해보니까. 그리고 그럼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특히 미디어 같은 데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냐? 안 그렇다. 미디어도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뭔가 합리적으로 뭐 집단지성 발휘하냐? 그렇지 않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편견적인 입장을 갖고 여론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리프만이 봤을 때는 여론이 옳다, 여론이 항상 건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후반부에 좋은 얘기 할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론에 부합하고 여론에 영합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이걸 뭐라고 그러죠? 포퓰리즘. 그렇죠.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또 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913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헬리콥터와 볼펜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그러죠. 여기로부터 구제금융을 2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부도선언을 지금까지 8번이나 한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죠? 아르헨티나. 네. 이영경 선생님 잘 맞췄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예, 아르헨티나. 굉장히 질곡이 많은 나라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질곡을 겪었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페론 대통령 이후에 진행되었던 포퓰리즘 정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포퓰리즘 정치라는 건 어떠냐? 기본적으로 PR을 구분합니다. 적과 아군. 예, 딱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엘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습니다. 전문가나 엘리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 그 감정 중에서도 특히 어떤 감정? 분노를 자극해서 여론을 왜곡하거나 무책임한 정치를 단행을 하는 거죠. 이게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뭘까요? 이게 매년 그 해의 단어를 선정을 합니다. 혹시 기억? 좀 오래됐죠? 2016년이니까. 2016년이요? 예. 2016년도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단어가 포스트루, 그러니까 탈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탈진실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탈진실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게 사실하고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정치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고 뉴스를 봐도 그런 시대라는 거죠. 사실 이런 탈진실 시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같은 것들이 범람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탈진실 사회에 아주 유용한 환경들이 구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환경은 그렇게 변했는데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우리는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인 사실이라든지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정에 부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탈진실 사회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우리 사회에 그 미치는 영향은 좀 크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여론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론에 반응하는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부터는 민주주의에서 여론의 성이 있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입장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어떠한 인물이 가장 먼저 탁 떠오르세요?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갤럽이라는 인물을 아마 떠올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갤럽은
1936년에 미국의 대선이 실시가 됐는데 이 당시에 갤럽이 할당 표직 방법이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결과를 맞춰냅니다. 다른 후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의 루즈벨트 후보가 진다라고 봤는데 이 갤럽은 루즈벨트 후보가 이긴다라고 본 거죠. 이 과학적인 조사. 그러니까 성별, 뭐 연령별 이런 할당을 맞춰가지고 인구 센서스 조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맞히고 그래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갤럽이 봤을 때 오랫동안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여론이 중요하고 여론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맥박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미국에서 여론은 굉장히 건전하다라는 거죠. 여론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굉장히 건전한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된 여론은 비교적 단기간 안에 법제화된다.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맥박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학자 중에 페이지하고 샤피로라는 학자가 이 대중들의 여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여론은 사회 전체의 지적인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만 뛰어나더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보다 집단적인 지적 결과물인 여론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런 입장에서 여론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거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법 지식이 풍부한 판사 한 명의 결정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통 사람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로 정치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치권이 여론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수가 형성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권자인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책임을 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우리의 역할을 하기에 앞서 좀 더 여론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 주체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정당과 정치인, 그 다음에 미디어,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과 정치인은 여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과 정치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다수의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고 있고요. 또 형성된 다수의 여론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그것을 충분히 부합하는 정치를 하려는 유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고려해 볼 때 정당과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객관적인 여론조사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온 결과. 반대로 무언가 불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이 불리한 것 같으니까 엉터리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어는 어떤가요? 미디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진실 사회에 매체가 다양해지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속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장된 보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약간 저해되는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 실제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편향되고 비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민의를 왜곡시킨다면, 여론을 통해서 왜곡시킨다면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선거 과정에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있는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때문에 실제 여론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다 믿나요? 아니요. 예, 다 안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참고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론조사가 나오면 믿는 사람, 여론조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과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사람, 여론조사의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과거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선거 여론조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 수행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선거 여론조사, 당시에는 공정심의위원회, 지금은 그냥 심의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공표와 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선거 여론조사들, 지금의 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적용하면은 대부분 공표보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의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 현재에도 만약에 선거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선관위의 기준들만 맞추면 된다라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은 사실 유권자의 제대로 된 알 권리,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일들이 꽤 어려워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해 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태도가 참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민주주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보통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거 여론조사를 잘 이해하고 건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툭툭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론조사 꼭 응답해야 하나요, 교수님? 이 질문을 들으면 여론조사가 많고 귀찮다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전화를 받아도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에게 동등한 정치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1인 1표가 대표적이죠. 예,
그런데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일까요?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불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투표 참여, 선거운동, 선거자원봉사, 정치자금 후원, 민원제기, 선거여론조사 참여 이런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요인이 있는 교육 수준이 높거나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이해관계 이런 데서 차이가 있고 충분히 자기가 동기부여된 사람들만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다 동등한 정치적인 권리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지배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보통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96년에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버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그 취임 연설을 할 때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이 버바 교수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평등한 참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론조사는 전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명, 1500명 뭐 이런 사람들을 여론조사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아까는 누구나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5천만 중에 1000명을 뽑는다. 동일한 확률로. 대표성이 왜곡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잘 응답을 해주고 과학적으로 샘플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잘만 응답해주면 우리가 현실에서 적극적인 사람들만 투표하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귀찮다고 안 하면 누군가 여론조사도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만 응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불평등한 참여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라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주체적으로 솔직한 응답을 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연령을 속여서 응답해달라고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령을 속여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행위, 이런 것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 법제하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무서워서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규제의 무서움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의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고 예. 궁극적으로 다 자정의 노력을 해서 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있어요. 다수가 반드시 옳은가요? 예, 다수가 이기긴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기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주체적인 생각이 없을 때는 다수의 생각이 옳거나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꽤 쉽게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부담이 없고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론이 굉장히 다수에 의해서 더 확장되고 과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다음에 그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관심도 갖고 고민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갖고 그런 입장들을 솔직하게 주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론조사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잘 따져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숫자로, 몇 프로야? 이런 거에만 그냥 인식을 하지 그 내용들을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체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조사를 다 하려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국민들을 한 1,000명의 표본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전체 국민의 여론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명 중에 1,000명을 뽑으면 이걸로 5천만 명을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뽑는 데에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1,000명을 통해서 5,000명을 추론한다는 거에 의한 오차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론조사 보면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고 신뢰 수준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얘기는 기계음처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뢰 수준은 이것도 100% 다 맞는 게 아니라 95% 그러면 100번 중에 95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35%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후보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신뢰 수준이 95%. 그러면 이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2%, 33%에서 37% 사이에, 요 사이에 지지율을 보일 확률이 95%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여론조사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1%, 2% 올라가지고 2%포인트 올라서 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마치 굉장한 것처럼 이런 게 사실은 다 오차 범위에 있는 거죠. 예. 사실은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거나 또 뭐 완전히 불신하기보다는 공신력을 갖춘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선거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설문 내용상의 유도 설문을 유도하는 설문, 정답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조사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뭐 질문 내용 앞에 어떤 입장을 보는데 굉장히 뭔가 설명하거나 전제가 많은 이런 설문들이 있을 거예요. 쭉 막 설명하고 막 사실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든 설문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 농후합니다. 또 하나 설문 배치와 관련해서 누구한테 먼저 어떤 질문을 물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자녀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본인들이 정치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들이 있냐, 남자.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는 그냥, 젊은 자녀들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근데 처음에 혹시 따님 있으십니까? 따님이 정치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서 물었더니 응답자가 인식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정치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또 문항을 배치하거나 전제를 넣거나 해서 유도설문하거나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자이자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잘 형성하고 이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뭐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는 거죠. 하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과 민주주의와 여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 오면 굉장히 많이 피했거든요. 네. 이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잘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예, 오늘 아주 흥미로운 강의였고요. 학생들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제가 하나 해볼까요? 아, 오늘 강의가 유익하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아, 별로였다? 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 이게 여론조사 맞나요? 아, 예. 아니, 다 손을 들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유도 설문 사례죠. 아. 예, 예. 100% 저의 강의를 만족해 주시는 유도 설문을 통해서 그랬네요. 예, 하여간 경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멋진 강의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